어떻게 본인 소개를 잠깐 회사와 본인 예, 제가 왼쪽에 하셨는데 네, 저는 그 OSP 기물전 대표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유기농 사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OEM 전문 회사입니다.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초기 거의 초기면 뭐죠? 초기 회사를 때가 산업대로 시작한 거는 제가 기억하는 2003년인데 그 전에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2003년도에 시작했을 때 계셨던 이제 월, 이제 초기 멤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예. 반갑습니다. 월간 CG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2002년도에 참여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참여를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세계 도처에서 수입하고 이런 회사를 다시 왔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사무실이 참 아담하고 이제 제대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서 무조건 오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참 눈물 나던 시절도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더더군다나 우리 정민선님도 뵙고 뭔가 틀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DOE의 이진영 사장입니다. 이렇게 회장님 바뀌면서 또 사무실도 새롭게 이전하고 지금 중간 시기에 장소까지 네, 홍재님. 파이낸셜 뉴스의 홍석 홍재라고요. 이제는 대소식 축하드립니다. 네,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되게 팬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도 잠깐. 일단 저희는 매주 관련면을 기획하려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혈액회원도 많은지를 공유를 썼고, 지금은 이제 캠페인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가족이라는 캠페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많이 다니까. 우리 예, 김대표님. 예. 저는 그 펫 저널이라는 잡지의 대표인 김석입니다. 우리 한국 펫사협회가 한 5년 전에 태동을 했는데요. 그때는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도 손바닥만 했었는데 저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이렇게 흘렀는데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그럴듯한 사무실이 만들어져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에 우리 한국 펫사협회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저도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애견주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 그게 초대 멤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바우아우 코리아의 최경열 본부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회사를 때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이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롯데 레슬레 피디나의 황효성 본부장입니다. 저희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도움을 못 드렸고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나와서 이런 사무실 만들어진 것만 해도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도록 제가 회사에 열심히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만들기 회사협회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곧 7월 10일부터는 회사협회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는
85년도 한국사례협회 사례교수연구소 창설연구원으로 입사해서 곧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김 회장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일찍 퇴직을 하고 7월 10일부터 근무하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협회가 발전하는데 비리기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개소식에 또 축하를 드리고 회사협회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펜 이수영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3주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발전과 기대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펜 영업관리부 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는 옵티마 노바라는 스페인 사료를 수입하고 있고요. 네, 사무실 이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LG생활건강에 근무한 이동환 부장입니다. 저기 사료사업은 이제 같이 시작을 했고요. 협회도 시작하다가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가입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옮겨와가지고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꼭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고 많이 받고 싶고요. 도와드리고 싶은 거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얄캐디 코리아의 김종민 팀장입니다. 원래는 저희 사장님 그리고 윤성은 이사님 이렇게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하셔야 되는데 회사에 비상사태가 좀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우선 회사협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회원사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렇게 오늘 회사 대표들이 나와서 또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나와서 실무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 우리 또 김종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설제도 분과위원장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와 주셨고 저는 우리 협회가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예, 같이 하는 게 협회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이 제가 아니고 우리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 아니고 우리가 같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게 협회라고 저는 굳게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전세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3년 계약직으로 여기 있는 거니까 계약 기간 동안 내에 어떤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한 1, 2년이 햇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없는 데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주변에서 이제 제도권에서 햇산업을 보기 시작했어요. 산업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햇산업을 갖다가 건강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2003년도에 생길 때부터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있게 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2, 3년 후에 지금 돌아봤을 때는 지금이 우리가 협회가 또 다른 단계로 가는 건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3년 계약직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또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모여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여서 같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스크린도 굉장히 큰 게 있죠. 그래서 네,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고 이 앞에도 큰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치열하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제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해서 우리가 폐산업을 뚫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어떤 협회로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할 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 인사를 마무리하고요. 늦게 오신 분 아직 인사 좀. 아, 예. 예, 늦게 오신 분 그냥 잠깐만 인사합니다. 저부터 인사했어요. 네, 다 인사. 인사하고 노래도 같이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인사 말씀하시고 노래 한 자리 하시면 됩니다.
합성마스 대표 연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블루버팔로를 이번에 런칭하게 된 세광 에코필드의 권혁찬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광 에코필드 바로 여기 사무실이 앞에 그죠? 여기 한 100m밖에 안 되죠? 가깝게 있습니다. 아, 맞, 예. 아, 저요? 예. 아, 예. 예, 일만 하지 마시고. 네. 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냥 이대로, 예. 그래도 이름이 낫다고 찍기는. 예. 저는 그 조선일보의 헬스조선이라고 건강 파트에서 펫 관련되는 패치를 하다가 지난 달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펫 매거진이라는 영상 중심의 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해서 또 김성일 대표님께서 그 개소식에 한번 같이 그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예. 그 몇 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케이크 절단을 네. 하고 예. 아니 같이 몇 분 나오셔서 보세요. 뭐야 80분 나오시는 거예요? 아, 예. 예. 같이 몇 분 오셔서 예.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찍으시고, 예, 저도 찍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네, 됐습니다.